안녕하십니까? 네. 저는 이제 공부를 좀더 해서 개인적인 목표로 연구기관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공부라는 게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생각을 요즘 자꾸 하게 되는데,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막힐 때마다 자괴감도 좀 많이 들고, 그 상황을 자꾸 회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죽어 있는 편입니다. 이제 스님도 공부를 이제 좀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? 원래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, 스님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막히거나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. 막히면 연구를 해야지. 알면 넘어가고, 모르면 찾으면 되잖아. 그거를 남한테 물어보든지, 검색을 하든지, 연구를 하면 되지. 그렇게 자꾸 해봤는데도 안 되고, 이제 안될 때마다 저는 아, 뭐가 안 되는데? 아 이제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데 졸업 컴퓨터로 논문을 해서 자기가 잘 쓰려니, 실력도 없는 게잘 쓰려니까 안 써지지. 자기 실력에 맞게 개발 세발 쓰면 잘 써지. 하루 저녁에 다 쓰지 뭐. 그렇게 쓰고 싶어도 교수님들이 가만히 안 아니지, 두시니까. 그렇게 써서 하면 다시 읽어보면 좀 부족하잖아. 그럼 좀 고치고, 또한번더 읽어보면 또 고치고, 고치고. 일단 다 써놓고 고쳐야 되거든. 그러고 나중에 교수님한테 제출하면 교수님 부족하다면 또 가져와서 또 고치고 이러면 되지. 근데 자기는 너무 잘 쓰려고 보니까 첫 장을 못 쓰잖아. 첫 장서가 또 휴퇴해 버리고 첫 장서가 또 휴퇴해 버리고 첫 페이지를 못 나가잖아. 네, 맞습니다. 내가 안 보고도 다 아는데 뭐. 그게 무슨 병이냐?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실력보다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실력보다 잘하겠다.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 실력보다 얘가 말을 잘하겠다 하면 떨리고 눈치 보이는 거예요.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. 제가 노래 한곡 해라 하면, 아니 난 노래 못해요. 이거 노래 못합니까? 노래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. 누가 잘하라고 그랬어? 하라고 그랬지.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. 그래서 여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다 피곤한 사람들은 다 잘나고 싶어서 피곤한 거예요. 뭐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다람쥐보다 낫나 안 낫나? 훨씬 낫습니다. 토끼보다 낫나 안 낫나? 낫습니다. 토끼 다람쥐 잘 사나 안 사나? 잘 삽니다. 근데 왜 네가 못 사노? 아무 문제 없어.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가진 실력이 100인데 내가 200짜리 논문을 쓰려기 때문에 한 줄도 못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딱 덮어놓고 책도 볼거 없고 내 아는 거를 쓴다. 내 아는 대로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다 일단 써놔. 원고지 100매다 100매 일단 써. 그냥 생각나는 대로 조리도 붙이지 말고 다 써놓고 다시 읽어봐. 그러니까 세 페이지 써놓고 읽어보면 세 페이지를 버려. 근데 100페이지를 써놓고는 못 버려. 아무리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. 고치지. 아까워가지고. 그래 이제 고치고 두번 고치고 세번 고치고 네번 고치고 다섯 번 고치고 주 처음부터 주 달라 그러지 말고 그래 놓고 이제 인용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달고 이렇게 해 나가면 쉽게 할수 있어요. 예, 감사합니다.